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많은 지향이 올라와 있는데요,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미사 중에 이 지향 합쳐서 함께 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미사 시작할 때 제 이 모습이랑 제 강론하는 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송출이 된다고 그 말 들으니까 더 떨립니다. 네.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더 큰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사 중에 성모님께 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향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에 대한 응답을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복된 아타나시오 주교를 보내시어 성자의 신성을 힘껏 변호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의 가르침과 보호로 기뻐하며 하느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재고 의회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쌓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기분이 이상하네요. 묘합니다. 네, 오늘 이거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뭐에 대한 응답이냐 하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응답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신자분들께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신학교를 갖고 어떻게 신부가 되기를 마음먹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특별히 나를 쓰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예라고 응답했다는 사실만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불림받은 모든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응답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어떤 그 성소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응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에 부르심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러게 그 내 삶 안에서 끊임없이 매 순간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바로 성모님이지요. 성모님을 떠올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와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모님께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크게 다가오지만, 그것 못지않게 크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예, 내가 당신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이 대답 또한 커다란 순명의 표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일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성모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저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예, 당신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는 성모님의 응답을 우린 이미 한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그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성모님이니까 많은 성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성모님도 그리고 많은 성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과 성인들만이 특별해서 하느님께 특별한 부르심 받은 분들이다가 아니라 그들 또한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다면 나 또한 그 부르심에 그들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성모 성지 그리고 성인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내 말 그리고 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응답에는 그리고 부르심에는 분명한 책임 또한 따릅니다. 부르심만 있고 나에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듯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용기를 내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총을 통해서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대답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뜻이 단순히 하느님의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가 받아들였기에 그 뜻은 바로 나의 뜻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응답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응답에 따른 책임, 즉 애덕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대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인들과 많은 사도들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순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그런 응답의 책임을 갖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불러주셨듯 그분의 응답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 또한 용기를 내어서 성모님처럼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당신 단순히 당신의 뜻이 아니라 이젠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드러내고 우리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정리가 되소서.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 오신 것에가 호두로 갖고 얻은 예수를 갖추는 권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주 하나님 주신 주님 오신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아타나시오를 기리며 봉헌하는 제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그를 본받아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아타나시오와 함께 성자를 참 하느님으로 굳게 믿어 고백하오니 저희가 이 성사로 힘을 얻어 저희가 이 성사로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